지금 소홍화를 합니다. 전번에 소홍이라고 해가지고 글자를 틀리게 적은 것 같아요. 진짜. 이게 풍선인데. 유식론은 지금 고기송의 계단이 되죠. 전번에 고기송 다음에 여다 풍자를 아마 적었을 거예요. 그건 글자를 진정 봐세요. 응송이 이중으로 말한 것이 응송입니다. 복창한 거. 다시 줄거리에서 말한 것은 운문 개송으로 재차 말한 것을 응송이라 하고 고기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반송이라요. 재차 말한 것이 아니라 경문에서 말한 바 없이 단독으로 말한 그 개송을 고기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어난 거. 유식론 30송이 전부가 다 고기송 댁입니다. 이책 가지고 지금 해석하니까 이 유식 30송을 보세요. 유식 30송 그 책의 9페이지 끝으로 끝줄에 어제 했었죠. 복차는 2의 3 등변식의 양상이라 해가지고 이 등변식이 세 가지이다. 등이 변하는 식이다 하는 것은 바로 제8식, 제7식, 또한 전육식. 그래서 10페이지에 이숙식과 및 사량식이며 이숙식이 제8식이라고 했죠. 사량식은 제7식이고 대상을 요별하는 요별경식이다 해가지고 제6식과 전호식을 요별경식이라고 말했죠. 거기까지 했고 오늘 야할 부분은 제8식입니다. 이숙식을 다시 밝히는 겁니다. 제8식. 제8식은 제8 아리아식, 아뇌아식이라도 하죠. 첫째는 아뇌아식이며 이숙식이며 일체 종자식이니 여기는 제8식의 별명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아뇌아라도 하고 또한 이숙식이라 하기도 하고 종자식이라도 한다. 어제 이숙식은 나왔죠. 변해서 달라지면서 달리 성숙한다고 해가지고 자꾸 그게 시간적으로 어떤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가만히 그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제8식은 변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숙하는 성능. 그래서 때가 달리 이숙하기도 하고 또한 종류가 달리 이숙하기도 하고 변해지면서 이숙하기도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숙식이라도 한다고 했죠. 아뇌아식이 바로 이숙식이라요. 첫째는 아뇌아식이며 이숙식이며 일체 종자식이다. 아뇌아라고 하는 것은 함장식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를 간직하고 있다. 우주만법, 천지만물, 삼라만상을 아뇌아식이 전부 종자 근신
기계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안회야식이라고 합니다. 처음 오신 분이 있는 것 같아도 또 안회야를 또 풀이 해야 됩니다. 안회야식은 함장식이라 함장식이라는 것은 모든 걸 포함하고 그냥 쉽게는 장식이라고 합니다. 간직한 식이라고 여러 가지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또는 냄새를 맡거나 배우거나 복습하거나 하는 것을 전부 다 안회화식이 창고와 같이 온갖 물건을 창고 안에다 저장하는 것처럼 간직한다, 갈무리를 하는 그런 이식체다고 해서 장식이라 하기도 하고 온갖 것을 포함해서 간직한다 해가지고 함유하고 있는 그러한 함장식이라도 합니다. 이속식이라도 하고 종자식이라도 하고 그런데 이건 꼭 필요한 겁니다. 이 팔식이 어떤 성능을 가졌느냐? 팔식의 성능이 함장을 합니다. 함장하고 집지를 하지. 대략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해도 됩니다. 세 가지 이것을 이제 아리아라도 하고 안웨야라도 함장이라도 하고 또는 무몰이라도 한다고 했죠. 무몰이나 함장이나 같습니다. 빠트림 없다는 그 말이 함장 뜻 아니요? 무몰식. 무몰식이나 함장식이나 그건 같은 겁니까? 함장을 한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숙을 합니다. 이숙은 사실은 이숙 속에 종자도 들어있고, 집지 속에 종자도 들어있잖아요. 사실상은. 그러나 이제 이숙이라고 할 경우는 특별하게 이숙이란 말을 여기서 이제 세 가지 가운데 이숙이라고 여기서 말을 했죠. 문제는 지금 아리아식 자체가 여러 개냐, 한 개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아리아식이 다 있다고 본다면 아리아식이 사람이 만 명이면 아리아식이 만개 되어야 할것 아니냐 말이죠.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아리아식을 본다면 팔식을 유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못됩니다. 그렇다면 일원론이 아니라 다원론이 되지요. 아리아식이 수천만 개 된다고 하면은 그 원리는 다원론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그 학설은 안 맞는 학설이에요. 불교에서는 전부가 다 일체가 유심조로 만법이 규일, 만 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그런 원리를 말하지 다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 다원론은 틀린 거예요. 그렇다면 안회화식이 하나라면은 어떻게 아버지도 안회화식 있고 아들도 안회화식 있고 갑이란 사람, 을이란 사람이 안회화식이 있다면
어떻게 된 거냐 말이야. 그러면 하나라고 할수 없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또 만약에 하나가 아니고 많다면 불법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냐 말이죠. 그러면 아리아식이 수천만 개가 된다면 그렇게 복잡한 진리가 어떻게 일체 유심조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귀신론에서는 그걸 밝혔죠. 귀신론에서는 뭐라고 밝혔냐면 비일비재라고 말했죠. 비일비리. 비리요.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비일비리 명의 아리아식이라. 귀신론 보아도 그게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잘 모르지 않겠어요? 지금 말을 해야 알죠. 명의 아리아식이라.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요. 고양 씨뭐 사람마다 아리아식이 여러 개 있다고 보는 것은 그건 비의 계단이 돼서 그게 허물이 되고 또 아리아식이 하나라고 또 보면은 비일에 걸려가지고 허물이 생기지 않아요? 아리아식 자체는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다르단 말은 달리 바꿔서 말하면은 많다는 뜻 아니요? 그러면은 비일 비다란 그 뜻이죠. 하나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다. 비일비다요. 비일비다가 비일비다를 아리아식이 된다고 명의 아리아식이라 아리아식이 된다고 이름한다. 그렇다면 아리아식이 하나라면 왜 각자 갑이란 사람, 을이란 사람, 부자 형제가 다 따로따로 있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내 아리아시하고 다른 사람 아리아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 그 말이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 관계는 이숙과 집지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벌어졌어요. 집지 하는 그것이 서로가 이렇게 칸막이를 해버렸어요. 원래 장벽이 없는데 벽이 없는 것을 벽을 만들었어요. 마치 저 38선에 철망 치듯이. 그래가지고 집지하는 성능을 아리아식이 가지고 있는데 집지하다 보니까 각자 개체개체의 몸과 개체개체의 인식으로 이렇게 변모가 된 거예요. 변질된 거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것은 꼭 기억에 둬야 됩니다. 불교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라요. 우리가 고집을 하다 보니까 고집하는 것이 인식체, 갑돌이는 갑돌이대로, 갑순이는 갑순이대로 자기의 인식체가 따로따로 형성이 된 거라요. 고집성 때문에. 고집을 해가지고 식이 되었고 또 있다고 하는 그 관념이 굳게 뭉쳐가지고 그게 몸이 된 거란. 있다는 관념이 굳어진 상태가 얼음덩어리 같이 원래는 태평양 바닷물이고 딱동강 강물과 똑같이 그냥 하나의 물이요 하나의 바다인데 하나의 일심해인데 일심해에서
하나의 치매에서 다종의 사람의 몸과 사람의 치기 형성되었거든. 그러니까 그 상태를 논할 때 비일비라고 간 거요. 다종의 사람마다 동물마다 그 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종의 의미에서는 비일이라고 하고 또 비록 많은 종류 따로따로 수천만의 사람과 수천만의 억만의 그런 동물들이 있더라도 원래 그 마음자리 그 자리는 하나의 마음자리거든. 걸음덩어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물 위에서 떠다닐 때는 여러 개가 별개가 따로따로 존재하지만은 원래 그것이 물은 똑같은 물이거든. 녹아버리면 그냥 하나의 강물이요, 하나의 바닷물이거든. 그래서 하나의 마음바다로 본다면은 비가 되고 그렇지 않아요? 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의 몸이나 사람들의 식으로 본다면은 비일이죠. 하나가 아니니까 많다는 말이고 하나의 마음자리에서 보면은 비가 되고 그래서 비일비리 명이 아리아식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비가 되고 다른 게 아니다. 하나의 마음바다니까. 이렇게 보면 가종식이라고 그냥 여러 가지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쉽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비일이죠. 많은 사람의 식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비일이고 하나의 치매로 본다면 비이다 말이죠. 그것은 현실을 논한 말입니다. 사실상 현실과 본체계, 현상계와 본체계, 이건 현상계고 이건 본체계 아니요. 그러나 원래 일체가 유심조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도교에서나 유교에서나 불교에서나 동양의 그 철학에서는 다 똑같이 말합니다. 이 말은 조법사 그 열반론에 나오죠. 조론의 그 열반 무명론에 천지도 여하동근이라 천지도 나와 더불어 뿌리가 같아요. 하늘과 땅이 나하고 별개의 존재인 것 같지만은 뿌리를 캐고 보면은 뿌리를 추궁해 보면은 뿌리가 같은 거예요. 마치 팥이나 또는 그것이 저 팥대나 팥잎이나 다 뿌리는 하나인 것처럼 본시 동근생이라고 그랬죠. 칠보시에 만물도 여하동체라 만물도 나와 더불어 그 본체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에서 유교에도 이런 말을 하죠. 인자는 이 천지 만물로 이 일기라. 이건 유교의 말입니다. 유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공자와 같이 어진 박애를 하는 그런 인을 하는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하면 천지 만물로서 내한 몸으로 여긴다. 하나의 마음바다에서 다
되었다는 그런 원리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 차원에서 말한 거예요. 일체 유심조라고 해서 화엄경에는 일체가 다 마음으로 되었다. 일체 유심조나 일체 유식이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일체 유심조의 차원에서.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말해요. 불교에서는 그걸 동체대비를 발휘한다고 하죠. 동체대비. 나와 똑같은 그러한 모든 중생이 나와 하나인 그러한 대자대비를 보살이 되면은 모든 중생이 자기와 똑같은 그런 동체로 여기는 그러한 대자대비, 동체대비. 그래서 보살이 통체대비를 발휘할 수 있는 거라 그 원리, 그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인자는 천진만물로서 하나 몸으로 여긴다는 그 말이나 불교에서 통체대비라고 하는 그 말이나 같지 않아요? 이건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통체대비. 그러니까 원래 갑돌이나 갑순이나 그 아리야식의 본체만은 또 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인데 그게 이제 얼음덩어리처럼 영혼이 따로따로가 별개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자타가 벌어지고 부자 형제가 다르고 말이죠. 또는 천진만물이 다 별개로 개체 다 전체로 보면 하나인데 개체로 보면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 천태 만상으로 벌어져 있잖아요. 그 관계가 집지 때문에 그래요. 이숙과 집지 때문에. 이숙과 집지가 바로 그게 바로 종자 훈습입니다. 그걸 종자 훈습이라고 그래요. 종자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아리야식에다가 어떤 그 힘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힘을 넣어주면 그게 이제 종자 훈습이라 하기도 하고 훈습 종자라 하기도 하고 종자 훈습입니다. 종자를 가지고 훈습을 하는 거예요.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불기운을 가하면 불기운이 어떤 물체에 사무치죠. 고구마에다가 불기운을 가하면 고구마가 익어가지고 달콤하니 물렁물렁하니 먹기 좋잖아요. 그와 같이 또 같이 저 약을 피울 때약 피우면은 그게 훈을 재가지고 치질 난 사람들 사약 같은 걸 뭘로 이렇게 약을 제조해가지고 피우면은 그게 훈약이죠. 그러면 침투하지요. 항문에 거기까지 저 치질 속까지 그런 것이 훈이거든요. 향을 피우면은 향 냄새가 그 자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번지지 않아요? 그런 게 훈습이라요. 그렇다면 보거나 보아서 견습을 하거나 보아서 익히거나 들어서 익히거나 또 배워서 익히거나 학습이나 복습이나 독습, 읽어서 익히거나 그런 것들이 다 훈습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종자를 훈습함으로 말미암아 안유야식에 어떤 힘을 불어 넣어가지고 힘을 불어 넣어서 안유야식 속에 저장한 그게 종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종자 훈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책을 펴놓고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것도 훈습이라요. 훈습함으로써 지식이 발달하고 내가 아는 능력이 안유야식 속에 녹음이 되듯이 필름에 사진 찍힌 것처럼 그 속에 이제 찍혀서 녹음이 된 상태를 종자라고 해요. 땅 속에 곡식 종자처럼 곡식 종자를 땅에다 뿌려놓으면 그게 언젠가는 좋은 그 따뜻한 시절이 되면은 발생하잖아요. 발생하는 게 현행이고. 종자 현행. 그러면 종자를 훈습하면은 나중에 그게 이제
원인입니다. 나중에 현행으로 나타나요. 현행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종자와 같은 말은 현행인데 종자를 훈습하면 현행으로 어떻게 된다고 표현해 봤어요. 현행으로 어떻게 돼요? 현행이라서 종자가 이제 발생해 가지고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하면은 그거 현행이라고 하거든요. 발생해서 현행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뭔 말이 꼭 필요한 말이 적당한 말이 있는데 생각이 잘안 나죠. 공자를 훈습하면 현행으로 어떻게 돼요? 안 봐. 아무거나 써버리지. 현행이 형성된다 말이지. 쉬운 말로 써버리지 뭐 그래. 그걸 과라오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는 과정이 달라지니까 이수지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그 안우야식 속에 팔식 속에다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내놓으라 하고 자기가 안다는 그 힘을 갖고서 고집성을 갖는 겁니다. 고집을 가고 있죠. 어린애 사탕 하나 줘놓으면 어른이 달라고도 안 주고 꽉 거머쥐고 가지고 있듯이 쥐고 있듯이 그런 고집성을 집착을 집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식속에는 집착의 성능을 가졌어요. 그 집착 때문에 개체개체가 다 다르고 천차만별의 중생세계가 다양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집착이 무너지면 아공법공이 죄어버리면 천지도 여하동체요. 만물도 여하동군이고 만물도 여하동체인 나와 더불어 그 자체가 같은 그러한 것이 되어가지고 자타가 무너져버려요. 그럴 때 모든 중생을 보면 다 불쌍하게 자기 가족보다 자기 몸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서 동체대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도를 닦을 때는 이런 걸다 끊는 공부를 하잖아요. 이 유식론에서. 그러니까 팔식을 어떤 방법으로 놓기야 되느냐 하는 놓기는 것은 두 가지 법밖에 없어요. 지관법. 지관이 바로 정해고. 기관법인데 관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기관을 형성하자 기관법으로 그걸 녹힙니다. 얼음덩어리를 녹히면은 큰 바닷물에 환원이 되거든. 그런 것이 바로 공부라요. 그러면 자타가 따로 없는 그러한 그 마음의 고집성만 없어지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만 없어지면 자타가 둘이 아닌 자타일시 성불도가 돼요. 자타일시 성불도.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그전에는 내가 한번 말했는데 애불하고 기도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타가 일시에 불도를 이룬단 말이에요. 자타일시 성불도라. 다 부처가 다 돼. 나도 부처되고 남도 부처되고 그러면은 자타가 다 성불해버리면은 그건 그 자리는 똑같아버려요. 평등해요. 차별이 평등의 원리로 바뀝니다. 차별의 원리가. 여러 중생들이 천차만별은 차별하겠어요? 그 차별이 결국에 평등으로 법성 원흉 무이상 그 도리가 되어요. 법성은 원흉에서 두 가지 원양이 없는 법성계처럼 그렇게 될때 이제 그때가 바로 자타가 일시에 불도를 이루는 거예요.
나만 이루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동시에다 불도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합니다. 석가모니가 성불할 때 석가모니 마음속에 중생들은 다 성불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석가모니만 성불했고 우리와 중생들은 성불 못했다고 보지만은 석가모니가 성불할 때 석가모니의 마음속에는 모든 중생 다 성불한 거예요. 벌써 세계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우주관이 달라요. 우리가 보니까 석가모니만 성불했고 나도 성불 못했고 또는 갑이나 을 모든 사람들이 다 성불을 못한 것으로 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인생관, 우리가 보는 세계관, 우리가 보는 우주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관을 바로잡아야 되는 방법이 여기 유식론을 공부해서 처음에 유식관을 닦아야 돼요. 그건 이 다음에 이제 말합니다. 유식관, 유식삼매, 볼관자입니다. 유식관으로 처음에 수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만법이 유식이다. 아와 법은 본래 없고 일체 만법은 전부 다 본래 없고 모두 다 식분이다. 너나 할것 없이 모두 다 식으로 되어 있다. 식분이라고 그렇게 처음 유식관을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데.